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명은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1신이 있는 주말농장 부지, 그리고 농지연부 만들 땅, 그리고 조건이 맞으면 농가주택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자, 우선 그 카카오 지도하고 토지 이용객 확인, 그리고 일반 지도를 보고 또 로드뷰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1신리에 있는 주말 농장부지, 농지원부 만들 땅에 따라서는 농가주택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우리 땅에서 여주 시까지는 약 20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리고 양평군 읍내, 양평 읍내 약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서울 한양입니다. 자, 우리 땅에서 양평 읍내까지는 약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고요. 여주시 약 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은 50분,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동여주 IC입니다. 자, 동여주 IC에서 내려서 쭉 내립니다. 내려가지고 좌회전에 들어갑니다. 좌회전에서 또 바로 로타리를 지나서 좌회전해가 쭉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금당천이 철철철 흘러내려오는 하천을 지나서 들어갑니다. 들어와서 2차선 도로에서 우회전해가 들어와가지고 농로길 타고 들어가면은 오늘 매물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매물 가려면은 여주 동여주 IC에서 내려가 좌회전해가 쭉 들어옵니다. 지방도로를 타고 와가지고 금당천 다리를 지납니다. 다리를 지나자마자 바로 또 우회전, 다시 좌회전, 우회전 쭉 와가지고 다시 좌회전 해가지고 직진해서 하면은 우리 매물까지 슉 들어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땅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자, 앞자락의 길이가 약 97m 정도 되고요. 뒤쪽에 길이가 짧은 쪽이 약 41m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땅 폭을 한번 재봐 드릴게요. 이렇게 폭이 약 26m 정도 됩니다. 앞에 97m, 뒤쪽에 41m, 폭이 26m 정도 된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경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략하게 한번 제가 뽑아 드릴게요. 자, 경계. 자, 경계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자,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이 쓱 이쁜 편은 아닙니다. 자, 우리 땅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좌향. 자, 이쪽 방향이 정남향이고요. 이쪽 방향이 정북입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이 정서향이고요. 이쪽 방향이 정동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농가주택을 짓든 뭐 농막을 갖다 놓든 지금 현재 농막은 이 방향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9시에서 10시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서북향으로 뷰가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사모님께서 이 방향으로 지금 농막을 턴 것 같아요. 그러나 저러나 뭐 서양이다 남서양이다 다방향 토지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우리 땅 토지 이용객 확인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1신리에 있는 거 1833-2번지입니다. 1833-2번지입니다. 지목은 전입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면적은 1926.6제곱미터,
평수로 계산하면은 584평입니다. 584평이기 때문에 농지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지법이 강화돼서 1000제곱미터 미만은 주말 영농 안 됩니다. 농지증 발급 안 해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러나 우리 땅은 1929.6제곱미터. 그래서 584평입니다. 즉, 말해서 주말 체험 영농 컨테이너, 농막주택, 그리고 농지원부 만들 땅, 또 때에 따라서 조건만 맞으면은 농가 주택도 가능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이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도 아주 강화된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농사밖에 못 짓는다. 그러나 농민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건물도 지을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입니다. 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뭐 짐승 밀지 마라 이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짐승 밀지 말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것저것 다 봤죠. 다시 카카오 지도로 가서 로드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로드뷰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매물로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3m 농로길을 타고 쭉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서 좌회전 쭉 들어갑니다. 좌회전에서 들어오면은 동네 민가가 몇 가구 있습니다. 민가 몇 가구 있는 곳에 입구에 있는 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매물까지 다 왔습니다. 올 3월 달에 찍은 영상인데요. 사진인데요. 우리 사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시다가 지금 태안으로 이사를 가셨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치를 해놓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쪽에 이제 우리 땅 경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땅 경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막이 이렇게 한 동이 있습니다. 덩그라이 드러쳐가지고 밑에 창고 위에 약간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현장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지번을 공개할 테니까요. 인근에 한번 볼일 있으시면은 이 현장까지 방문 모망입니다. 자, 내비쳐서 가보시고요. 지금은 우리 땅은 켜져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땅. 자, 이렇게 생겼고요. 뭐 접근성 괜찮아요. 동여주 아실에서 5분이고 해서 접근성은 좋다. 서울에서 50분 1시간 사이에 도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깊은 설명을 하나 더 드려야 되겠다. 깜빡 잊고 또 빠져볼 뻔했네. 짠. 자, 우리 땅은 지금 다시 경계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경계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대충 이렇게 땅이 생겼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나중에 도로보다 낫기 때문에, 도로보다 낫습니다. 우리 땅은 도로보다 낫기 때문에 이 방향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축대공사를 싸서 한 2m에서 2m 이상 놓아야 될 것 같아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성포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막을 높게 만들어놨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1신리에 있는 주말농장부지, 컨테이너 농막주택부지,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조금만 주시면은 농가주택도 가능한 그런 땅입니다. 도로보다 낫습니다. 성포작업이 필요한 땅입니다. 지금은 우리 사모님께서 태안으로 이주하셨기 때문에 농지를 방치를 해 놓으셨답니다. 그리고 인근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16만원에 농지를 매입해 들어오는데 우리 사모님께서는 16만원에는 팔기 싫어서 오늘 이 가격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16만원은 당장이라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입을 한답니다. 자, 좀 참고하시고, 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